네, 2021년 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겁쟁이 정권의 꽃놀이패 정치입니다. 불안하니 인지를 잡고 있어야만겠다. 인지를 잡고 있어야만 하겠다. 1월 18일 서울 고법 형사 1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년 6개월 중에서 이미 1년은 조사받을 때와 그때 1년 정도 복역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수감돼 있어야 합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마련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법원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충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일가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며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 그리고 승마지원, 최순실 씨 딸 위한 승마지원을 위해서 해외 계좌에서 불법 송금한 혐의도 역시 기소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1심은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고요. 2심은 1심이 인정한 유죄 중에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냈으면 집행유예니까 오히려 날 뻔했네요. 근데 3심에 갔다가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심은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만족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86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년 6월형이 확정됐는데 이거 가지고 재상고 해봐야 바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재상고 했지만 역시 20년형이 확정됐으니까요.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억 8,081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이를 박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유죄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결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벌 타도를 목놓아 부르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요즘 뭐라 그러더라? 화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전기도문이라는 게 있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대장주가 삼성전자 주식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전자라는 단어도 회자되고 있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 뒤늦게 이제 올라가신 분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죠. 네. 이렇게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용 회장한테 유죄가 나온 게 안타까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건 없죠. 작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6년간 투병하다 78세로 타계했습니다.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근데 이건희 회장 타계로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가 무려 1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512조니까 2%를 이건희 회장이 타계함으로 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문정부는 상당히 운이 좋은 정부예요.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권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상속세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삼성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준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야 이재용 회장으로 승계가 되니까 뭐 그렇게 맞춰서 돌아가신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한테 큰 선물을 준 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미술품, 뭐 국보 이런 게 1만 2천여 점이나 된답니다. 그거를 감정사들을 불러서 평가해 봤더니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답니다. 이걸 평가한 거는 상속을 하기 위한 문제 때문이겠죠. 이에 대해서 이 감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대기업 인사가, 대기업 오너가 고가품을 소장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지금은 문화가 국가 경쟁력인데 BTS가, 한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빛나게 합니까? 그게 문화인데 이 이건희 회장이 소장한 이 문화재를 올바로 쓰는 것부터 생각해야지 왜 그가 그렇게 많이 모았느냐부터 따지면 옹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 옹졸함에 덫에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희 회장 덕분에 그의 수집 의지와 노력 덕분에 국보급 문화재가 한 곳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관리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걸 못했으면 흩어져 갖고 행봉에 묘연했을 텐데 큰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는 게 이제 저는 이게 가끔 저희 후배들 만나면은 좀 대인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 따지는 옹졸한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옹졸해서 뭐 어쩌자고. 탁 풀어갖고 크게 해야죠. 크게 놀아야죠.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과거에는 수십만 명의 왕족 한 명을 먹여 살렸다면 21세기에는 천재 한 명이 수십만 직원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키웠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국내 최고의 직장이 됐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장 브랜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후계자를 요만한 거 따져가지고 뭐 그 친구 입장에서 80몇 억이 돈이겠어요? 재벌 회장님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좀 사는 게 다릅니다. 그분들은 한 끼에 한 몇십만 원 하는 식사를 아주 당연한 듯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평생에 한번 비행기 미국 가는 거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봤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받았는데 한번 업그레이드 해줘서 처음 타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3배가 비싸다고 하는 퍼스트 클래스를 아무 부담 없이 타고요. 필요하면 전세 비행기도 동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좀 차원이 다른데 그런 사람들을 이러한 법률로 꼭 따져야 되느냐. 제 관점입니다. 이재용 씨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인재 변호사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기소한 측과 판단한 측에 맞춰서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쪼잔한 문제를 거론했다고 봅니다. 이재용 정도 되면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죠. 이재용을 탁 풀어서 으르렁거리게 해야지. 글쎄요. 뭐 사람은 다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만 그 능력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헤비급이 있고 뺀땅급이 있고 핀급이 있습니다. 역시 헤비급으로 보면은 헤비급은 셉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국민들이 핀급이라고 뺀땅급이라고 그 기준을 갖다 대면 그의 역량을 죽여버리죠. 딱 풀어놓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그런 대통령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표정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밝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분장을 많이 한 느낌. 그 다음에 별로 뜨는 느낌도 없고. 근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그 연세에 이렇게 좀 주름도 많고 하는데, 뭐, 보톡스 맞은 얼굴처럼 팽팽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셨지? 그렇으면 이제 뭔가 이제 대범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대범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하는 포용은 얘기 안 하겠다고 선직을 아예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보면 뭐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거는 불행이다. 연세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듣고 있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선고가 있었는데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박또박또박. 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 우리 대통령 참 그릇이 작다라고 봤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거다. 무리한 징계라는 거는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봐도 보이는데 그리고 그 징계권은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징계를 안 한다고 하면 될 텐데 추미애 장관이 제청했기 때문에 재량 없이 뭐 징계한다라고 그런 비겁한 말을 해가면서 징계를 했거든요. 근데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또 그래놓고 또 왜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발표했다고 뭐 억지로 추미애 장관을 짓누릅니까? 그렇게 험하게 작두타기 해놓고 나서는 그때 버려요? 아, 참 대통령 그릇이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랬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한테 사표도 받지 못하고 지금 자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가는 그 꼴이 뭡니까? 참 쪼잔한 거라서 좀 가슴도 아프고 한편은 좀 저도 이렇게 코웃음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면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면할 의지와 뜻이 없는 거죠. 그걸 뒤집어 보게 되면 사면하고 난 다음에 사태가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겁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평등,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려면 김학의 씨 불법 출국 금지를 한 것에 대한 조사를 시켜야죠. 법무부 책임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문 대통령. 장자연 사건을 과장한 여당의 정치인들 누구누구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두리뭉실 넘어가요? 참 비겁한 대통령 같아요. 북한에서 사과했다고 한 통지문이 4개인가 나왔잖아요. 그것 조사하게 해야지 그것도 슬그머니 넘어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처참하게 피살됐는데도? 이렇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연령, 비연령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본인이 권한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별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래 해봐라 하고 놔두는 수밖에 지켜보고 뭐 그거밖에 없죠. 뭐 차라리 사면 절대 안 된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공갈을 빵 때리든지 그랬으면 겁이라도 먹지. 겁도 안 먹고 이거 마음대로 그냥 예상했던 데야. 뭐 좀 대통령이 매가리가 없습니다. 얼굴은 이번에 보기 좋았고 화장도 많이 했고 밝아 보였고 팽팽했지만은 글쎄 계속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사면을 조건으로 얘기했는데 사면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온 국민이 사면을 원하면요 문 대통령이 사면 안 시켜줘도 저절로 사면이 되고 오히려 혁명이 일어납니다. 문 대통령이 당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처지로 몰리는 겁니다. 지금 대결과 분열이 심할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면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사면을 한다? 그건 대통령 굳이 사면권 행사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정부에서는 전두환 씨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특정도 못 해놓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유죄를 받게 했는데 이 전두환 씨가 1987년 6월 사태가 극심할 때 국민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 기선제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노태우 씨한테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선언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노태우고요. 전두환 정권의 숱한 사람들이 직선제 하면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는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정권 재창출을 해냈습니다. 그게 큰 정치죠. 국민 대통합 그렇게 해서 이뤄내는 거잖아요. 예? 거긴 뭐도 못 따라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배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조망만하게 축소시키는 그런 위인으로 보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증강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딱 들을 때마다 아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과학적으로 지금 뭐가 좀 본인이 뭐가 빠진 걸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CVID를 얘기했으니까 뭔지는 알겠습니다. 자 평화구축이라고 그랬는데 평화구축 평화가 평화에 대한 대통령이 정의한 정의는 뭡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 내가 생각하는 평화,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면요. 평화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적어도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CVID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을 제외한 6개 나라가 동의했으니까 6자회담 국가들이 동의했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게 평화 구축입니까?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이건 정의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요. 이건 엉터리 얘기예요.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는 게 평화인가요? 어?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든지 그러한 정의도 없이 평화 운운하는 거는 북한의 논리를 따라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부터. 북한이란 나라는요. 자기네 정권 옹위를 위해서 고난의 행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걸 무릅쓰고 핵 개발을 했다. 그런 걸 우리 대통령은 모르나요? 그러한 북한이 쉽게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북한이 평화가 뭔지 북한하고 얘기를 해서 니들이 평화가 뭔지 한번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9.19 합의를 군사합의하니까 평화가 오던가요?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가 이거다 싶어서 뭐 종전선언 해야 된다, 유엔사도 없애야 된다는 알아서 기고 있잖아요. 아니 물어보고 하라고요. 북한에 물어보고. 우리만 자꾸 무장 해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장시간 기자회견 했지만 별 재미는 없었고요. 결국은 마이웨이 내기를 가겠다는 거죠. 기존 이념 추수하겠다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상 타파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사면권, 인사권을 지고 감으로써 지금도 권력누수가 심한데 그거나 피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대통합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분이 그런 뜻이 있다면 적폐 청산을 한다고 많이 떠들었으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적폐 세력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안민석, 장자연 사건 그렇게 우겨놨던 사람, 김남국, 윤미향 다 왜 껴안고 있어요? 지금 법 집행권을 행정부가 쥐고 있으니 거기 숨어서 어떻게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겁쟁이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요. 수에 몰렸을 때 에이 시간이나 뻘져 하면서 꽃놀이패 이 패나 뜨고 있는 거예요. 이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하기 싫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겁많은 이의 모습이고 이러한 이들이 리더가 될 때 조직은 찐득찐득 참 재미없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조직생활 쭉 하고 또 우리 역사 공부할 때마다 원래 이러한 쪼잔한 사람이 국가나 조직을 이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이번에 뭐 조선일보 기자가 매국노 고종이란 제목의 책을 썼던데 고종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근데 장기 집권 수를 다 누리지 않습니까? 선조, 인조 다 보세요. 승부사들은 의외로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부족한 이들이 늘 나라를 이끄는 게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승만, 박정희 같은 또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거인들인데 그게 한 시대에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구나라는 고정관념을 가졌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문재인 씨 같은 사람들이 선조 같은 사람들이 고종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이끄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더 진지하고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 번 더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본인도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잘했다고 할 겁니다. 뭘 잘했습니까? 그냥 약점 지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자기 세력이나 유지한 그런 대통령이 되겠죠. 참 슬프긴 한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란 걸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 거는 이 방송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누구 탓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정권이죠. 그게 민주화라고 해놓고 지금 정작 본인들은 더 수구화되고 있습니다. 그 수구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볼 때 그리고 보고 그거를 띄어내는 행동을 할 때 정치인들은 변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용 같은 사람을 으르렁거리지 못하게 가둬놓고 지금 해놓고 나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가둬놓고 이명박 대통령도 못하지 가둬놓고 그렇고 내가 센 거야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를 벗어나려면 국민들이 역시 똑똑해져야 된다. 그게 저희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